걱정도 올려줄 겸 명예도 올려줄 겸 위신도 올려줄 겸 됐고 보내기 원판노그 992 원판노그 다음 정도에 완성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인력이 좀 늘었네요. 됐다. 원판 녹. 원판 녹 코어 박는다, 임무. 오케이. 원판 녹 코어 박아주고요. 우리는, 타투싸게도 보낼 수 있나? 아, 못 보내, 어? 아, 못 보내죠? 일로 갑시다. 시페 크넷 카티크. 천 명이나 있네. 시페 트기 카티크. 일로 보내볼게요. 호출하고, 아이고, 셀 더 타이틀. 안전도 1 얻다. 좋네요. 안전도 1 얻지. 보내놓고. 이렇게 좋은 임무가 계속 나왔어야 되는 건데. 잠깐만. 국가에서 낼 수, 전보다 국가에서 마이스 1 낮춰주고 안전도 비용도 5% 올려주는, 5% 올려봤자 안전도 비용도 별로 안 되거든요. 국가부산정 1 올려주는 게 상당히 좋은 거니까. 전보다. 점을 봐서 좀 불안을 줄여주는 듯한 그런 임무인 것 같아요. 그런 미션인 것 같아요. 보급한 게 15기 때문에 충분히, 네. 이동합시다. 호출해주고, 보내고. 잉글랜드가 올 때가 됐는데. 네, 게을렀네, 잉글랜드들이. 이제 이쪽 섬엔 어디 오든 우리가 이젠 서거가 가능하고, 일로 와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오면 문제입니다. 이쪽에 오면 안 돼요. 최악이야. 현재 1투급 정도 이득. 아, 근데 코어 만들기 임무 됐고. 인력 보충 임무. 인력 회복, 비축 인력 회복 임무. 손이 많이 가죠? 오케이. 35년. 매달 35, 연, 매달 3, 매년 35. 네, 한참 걸리겠네요. 만약 여기 도착하면은, 개척자를 여기다가 해놔야겠지? 이쪽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빨리 코어를 박아야 되니까. 요 도시로 바꾸다 임무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 임무를 받고, 이걸 완전 식민지를 우리 도시로 바꿔주면 추가적으로 1의 기본 세고 먹고 13의 인력 얻는 요거 괜찮은 미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미션을 해줄 수가 없는 게 식민지대는 여대 올려주는 미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끝나지? 18... 네, 곧 끝나죠. 여대 미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거 섣불리 해주시면 안 되죠. 지금 다 계산을 하고 플레이하는 거죠. 워터 시켜 있구나. 워터 꺼야지. 출 보내기. 생선이야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생선. 생선만 먹나봐. 식민지는 여기 떴죠. 라리탄 식민지와 호출하고 라리탄 내놓고 2투 컷. 오케이. 마이너스 8투 컷. 호출하고 회수 다시 보내놓고
발전 10, 매달 800, 80, 매달 80. 자, 생산기술에 문제가 많다. 명예를 이렇게 이룰게요. 반란, 오케이. 호출하고, 다시 보내고. 아, 깜짝이야. 1, 올것 같은데? 이성짜리 장군이네. 거의 이젠, 네, 이젠 곧필것 같습니다. 몇년 안에. 얼마 안 남았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소비되는 인력은 3, 2칸, 900, 네, 93. 놓고 뒀다 빼고, 여기도 반란, 또 반란. 여기 반란도가 높지? 이쪽이 좀 반란도가 높은 땅인가 봐요. 예, 반란도가 높, 적대 땅이 높죠? 그리고 1000명이나 나오기 때문에 좀 세고. 근데 인력은, 예, 그다지 소비는 안 되는. 보충하는 속도가 저 까먹는 속도보다 좋네요. 아, 자꾸 왔다 갔다 해. 땅이나 피지. 이쪽에 피어, 이쪽. 여기 캐스팩. 이쪽도 좋다. 패사막 퀴티. 이쪽도 좋은데. 강추 지역. 아니면 캐스팩? 이쪽이 빈 땅인데. 자, 몇 명? 105명, 예, 놔두겠습니다. 105명이기 때문에. 오케이, 흡수. 1막, 아, 흉포함 1타? 그게 좋은 건 아닌데. 흉포함을 잃어버려가지고. 좋은 미션은 아니고, 좀 차는 미션이 좋죠? 차는 이벤트. 100명 정도 채워주면 좋은데. 스페인도 좀 잠잠하네. 남미 쪽에서 아마 싸우고 있는 거 본데? 얘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대형선으로 여기 얘들 정찰하네요. 돈은 많은가 보네. 우리는 정찰하려면 코그는 하나 뽑아갖고 정찰해야 될것 같은데, 쟤는 대형선으로 과감하게 하네요. 지금은 배는 보이는데, 땅이 안 보여가지고 병력이 얼만큼 있는지 그런 건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순찰 걸어놨나 봐. 아이고, 장군 죽었네요. 쇼크 좋았는데. 겁쟁이 세대. 귤 빠진다. 인력 빠지는 게 낫겠지? 인력 금방 채울 수가 있으니까. 아, 외교 포인트 다 푸디죠? 외교력을 소비합시다. 문화 변경. 할수 있는데. 아니시 베나. 아니시 나베족, 아니시 나베족. 문화 변경 75. 3000포인트나 있으니까 75는 별거 아니겠죠? 아베니카족, 델라웨이족. 요거 다 쓰면 어쩔 수 없이 테크 올려야겠다. 서스쿼 해녹족, 모이칸족, 파키오족. 그리고 민막? 민막은 아직 내셔널지 안 없어졌나 보네. 네, 민막은 아직 안 되네요. 문화 변경 시켜서 포인트 좀 썼고, 그래도 예, 아직 3000포인트나 남아 있습니다. 이쪽을 땅을 좀 폈기 때문에 금액이 좀더 들, 무역 금액이 더더 올려나? 1.74 조금 늘었네요. 1.74. 와, 원주민 흡수 좋아요. 스타다 코너는 금방 끝나겠어요. 839명.
141명 차는 매년 평균적으로 한 2년만 있으면 두 달만 있으면 설마 영국이 밑에다 하진 않겠지? 멀어서 여긴 못할 거예요. 아니 이쪽 위쪽에 했을라나? 여기 안 보이는 걸로 봐선 아닌데. 야 땅도 많아가지고 이거 언제 먹는지 먹을 게 걱정이네요. 물론 유럽 애들도 걱정이지만 서구할 것도 걱정이지만 땀 먹는 것도 걱정이야. 저거 언제 다 먹어? 이게 얼마 안 돼 보여도 요 땅 요만큼 프로빈스 하나짜리가 땅 크기가 엄청난 거죠. 실제로 이로케이가 우리나라보다 클걸 지금.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근데 수입은 별로 없는 게 페널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금광을 찾아도 금광을 기술할 개발이 없어가지고. 어 됐고요. 코만다. 아 요거 세페탁 이거 임무 받고 스타다코나 임무 받고 할걸. 그냥 뭐 스타다코나 코어 만들기 스타다코나 코어 만들기 해주고 타두싹 보내놓을게요. 40일 정도 걸립니다. 오케이 35년 일단 넣다 빼줘야겠네요. 식민지 어디 식민지와 가는 거리 거리만 있네. 어이구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네 통화개혁이라 인플레이션을 얻을게요. 차라리 안정도 줄이는 것보다. 타투싹 반란군. 네 문화 바뀌었고요. 민막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출근하기. 네, 스타나코의 코어 만들기 됐고 소리 한번 해줍시다. 위치 근력 회복. 됐고 타두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이 현재 16,000. 식민지나 여리가 지금 언제까지지? 23년 곧 완료됩니다. 식민지나 여리 이쪽에 베스트 4.1 정도. 스타다코나. 어, 여기 끝났네요. 잠깐만, 그러면 라리탄 식민지와 여기를 다시 살려줘야지. 라리탄. 됐고, 마이스 7투칸 수출하고, 회수. 캡투스 보내기. 지금요? 어 여기 배 깎여 있지? 내부가 깎여 있네요. 됐어.
현재 타드사이 182명, 세페크네 카티크에서 262명. 이쪽이 63? 예, 더 한참 더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저는 20년인데도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0년대 초반에 하면 상당히 운이 좋은데, 그렇게 운은 없네요. 아마 다른 데 하고 있는 것 같아.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남미 쪽을 하던가 중미 쪽이 아마. 풍작이네요. 행정력 맞죠? 아, 외교력 다 썼네. 민막 아직 안 되나? 잠깐만, 어디 또 외교력을 어디다가 써야 될까? 이거 쓸 데가 없나요? 말라웨이족 아직 안 됐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외교력은 탱크를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외교 탱크 하나 올릴게요. 1300포인트. 네, 대형사원 만들 수 있는데. 안 돼! 아, 탁한국에 왔구나.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돼서 7세대까지 가야 됩니다. 7세대까지. 이거 여기 지금 점선으로 돼 있죠? 여긴 이어져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7세대까지는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더 해줘야 되는구나. 아, 이런. 아, 이쪽으로 오지, 캐스팩으로. 아, 최악이다. 잉글랜드 애들. 아, 이런. 어쩔 수 없죠. 자,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 경제 유지비가 1.5라 줄여도 10투캇? 아, 힘든데? 그럼 너무, 너무 적잖은데? 두 개를 해줘야 되는데. 잉글랜드가 왔어요. 코는 아직 안 바뀌었고, 성장 플러스 40. 개신교로, 아, 개신교로 개정이 왔어, 하필 또. 아, 이거 암울한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신교로 해오면 안 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이, 서구화 할 때, 국교 바꾸는 이벤트가 강제로 뜨거든요? 그걸 찬성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가 있는데, 국교 바꾸는 이벤트 받고, 카톨릭으로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야겠다. 카톨릭을 왜 해야 되냐면은, 프랑스가 카톨릭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 종교가 다르면 동맹을 안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프랑스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뭔가 암울해졌는데? 모피. 모피는 좋은 소식입니다. 작물 좋은 소식. 현재 87. 넣다 빼자. 3투 컷. 계산이 틀어졌어. 모든 게 계산돼도 됐지만 계산이 틀어졌네요. 캐스페로 왔으면 좋은데 너무 이쪽 너무 확장을 많이 해서 일로 안 왔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빨리 가면은 얘들이 5개, 7세대까지 우리가 해주면은 5개까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장점 장 오히려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독립을 안 하니까 식민지 정부가 안 생기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자, 잉글랜드 코어 박혀서 잉글랜드가 되면 잉글랜드랑 좀 외교를 한번 해봐야겠네. 자, 민막 내셔널즈 아직 안 없어졌고.
오늘은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만 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출하고 놓고 필도 이쪽에 하나 더안 필려나? 아직 희망은 있는 게 얘들이 이쪽 위쪽으로 피어서 올 수도 있고 캐스팩이 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이쪽을 더 합치겠죠? 아, 불 이벤트 불 좋은 데 써야 될 텐데. 자, 99의 인구 성 아, 안 돼! 불 났어요. 그래서 안전 떨어졌네요. 젠장 나쁜 일만 일어나. 문화 변경 거의 다 됐고 지금 문화 통합된 거는 보시면은 이로케이, 체로키, 슈런, 서스케, 해녹족 정도. 무역의 확장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자, 예, 문화 변경 다 됐고 하나 남았네요. 퀴나 피아크. 이거 지금 빼기는 좀 아깝죠? 빼기는 아깝죠? 300명이나 돼 있으니까 빼기는 좀 아깝고 맨닉 학원에 보낼 수는 있는데 지금 외교 레벨 한 레벨 더 올릴까? 하나 더 올리면은 네,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식민지 성장 수치 플러스 15가 돼서 더 버프는 더 받겠는데 하나 올릴까? 조금 더 모아볼까? 3000까지 모은 다음에 올릴게요. 외교 여기가 28년 1년 남았네. 플러스 15가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 50년 연간 성장이 50이니까 확실히 많이 금방 만들 수는 있겠지만 개척할 수 있겠지만 반란 1424 두칸 플러스 3의 손익 변화. 토마스라는 애가 왔네. 46년 이건 좀 반란 좀 일으키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같은 원주민끼리 이러면 안 되는데. 타캄쿡 변절됐네. 변절했어. 생선 지금 1.8 두칸짜리 생선. 목표는 이투카신데 밍안 아 여기도 되네. 밍안도 되네. 밍안 인우는 안 되네요. 거리가 좀 머네. 아, 왕 죽었다. 123짜리 추장이. 아, 허접. 나쁜 일만 일어나고 있어. 안정도 하나 올려줄게. 줄게요. 안정도 하나 증가. 밍안 쪽으로 먼저 딱 가야겠다. 그리고 매닉 학원은 나중에 오는 걸로 하고. 안전서 정부가 존재만 한다. 명예를 잃어버릴게요. 심지어는 여기 사라졌네요. 식민지에 대한 열이 라리타는 식민지와 타두싹 부출하고 리탄 보내고 네 컬쳐도 없어도 됐고 식민지 부출하고 회수하고 타두싹이 다시 보내놓고 병력을 좀더 뽑아줄게요. 인력을 쓸게요. 우측 인력 회복, 비축 인력 회복, 임무 받고, 비축 인력 다시 회복시켜주고, 거의 다 됐어요. 타투싹은 거의 다 됐고, 아, 여기 옆에 피죠? 여기 다 폈네, 거의. 플러센티아 폈네.
자, 최동 개척자 50% 확률 됐고. 좋은가. 승리자 가능 거디 늘려주는데, 20% 늘려주면은, 60에 20%면은, 0.5, 20%. 70 몇이라, 인후까지 달까? 인후까지 닿네? 치세텍. 치세텍은 안 닿네요. 인후. 가는 거에 늘려주는 거. 인후까지 해봤자, 네, 바로 안 되거든요. 밍한 거쳐서 치수, 인후, 치세텍 이렇게 갈게요. 가는 거에 늘려주는 거는 괜찮긴 한데, 또 24 투카, 매월 2 투카씩 손해. 성교 능력 있네요. 아, 근데 그 반란도 없애주는 거 없어졌다. 자, 타투싹 됐고, 타투싹에 코어 만들다. 코어 만들어주고, 네, 밍한에 보내놓을게요. 이건 밍한까지 갑시다. 좀 이따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 아, 카스티아. 밍한. 밍한 그냥 박아놔야겠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20년? 아, 여기 또 북극이라 또. 네, 북극이라 좀. 페널티가 있습니다. 북극, 소멸 1, 최대 소멸 플러스 5. 제한적 심리 제한, 마이너스 10, 보급 제한, 플러스 10. 생산 기술 향상, 50 행정력. 나도겠네. 플러스 20년? 2600포인트. 아, 베어투까지 올리죠? 베어투까지. 잉글랜드가 펴졌네. 관계 계산 하나 보내놓을게요. 지금 사이가 나쁘죠? 정점 몇번 갖고 있고, 다른 종교. 카스테아 여기 딱 펴주면은 행복할 텐데. 테스트 포 만들게 됐고. 병력을 좀 해서. 지구력 회복해주고. 좋았어. 이쪽, 세베크네 카티트, 500명? 35년. 2664포인트. 오, 뭐야. 설마 나 공격하는 거 아니겠지? 14연대. 아, 이건 수송선이네. 14연대 여기 설마 태우나? 지금 적대, 적.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여왕 메리. 프랑스랑 적국, 스페인 적국. 괜찮네. 우리가 프랑스랑 동맹 맺고, 영국 칠수 있겠고, 스페인이랑 적국, 경쟁자 포르투갈. 예, 다 사이가 나쁘네요. 그럼 우리가 프랑스, 잉글랜드를 라이벌로 정해주면 프랑스랑도 동맹 쉽게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관계 계산 무서우니까 관계 계산 해놓고. 보호국 요청 안 받네, 아직. 군사 테크 차이가 좀 나가지고. 서구화를 하면은 보호국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다지 그럴 의미는 없고. 마이너스 7. 지금 지역 원함. 저희 식민지 지역 원하죠? 마이너스 29. 근데 이거는 지역 원함 없을 수가 있으니까, 초반에 좀 관계도 증진시켜갖고 좀 사이가 좀안 나쁘게 해야 되는데, 무섭다. 뭔가 무서워. 병력이 배를 봤어. 14척. 14척을 봤어.